애나 뭐 별의별 장면 다 있는데요. 별의별 장면 다 있습니다. 그 중에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은요. 네. 먹방 있지 않습니까? 먹는 장면. 그거 빠지지 않고 꼭 나와요. 맞아요. 그리고 아침 드라마, 그 드라마, 아침 드라마 말고 드라마 보통 하는 시간이 언제냐? 밤에, 저녁에 하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 그것보다가 뭐 치맥, 짜장면 무조건 나오고요. 아, 맞아요. 그 이상 제가 좋아하는 야식 다 나오니까 그거 보기만 있다가 잠을 수가 없더라고요. 아니 나도 맞아요. 모르게 아, 전화해서 치킨 배달시키고 있고 네. 나도 모르게 라면물 끓이고 있고 그래서 이 그 소지섭 같은 복근이 점점 아저씨 복근이 돼버려요.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네, 너무 재밌고요. 그 매력에 빠져있더라고요. 먹방. 하긴 또 아침 식사도 항상 차려놓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드라마에서는 약간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예. 좋습니다.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 보면서 먹방 중에 야 이건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 이건 결국엔 시켜먹고 말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아, 저는 그 짜장면이요. 짜장면. 네. 짜장면. 특히 그 나상실이란 캐릭터인데요. 나상실 그 환상의 커플 나왔는데 아. 그분이 무슨 일 무슨 사고만 터지면 짜장면 배달시켜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와구와구 막 지저분하게 먹는데 아, 너무 먹고 싶어져요. 저는 그런 걸 해봤어요.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자분이 남자랑 데이트를 했어요. 네. 근데 남자 앞에서 막 너무 많이 먹으면은 조금 아 얘는 돼지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조금씩 조금씩 깨작깨작 먹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양푼이 있는 집에 있는 반찬 비벼서 그냥 저거 넣고 밥 한 그릇 뚝딱 고추장 넣고 비벼서 야, 진짜 참기름 넣고 저도 그렇게 먹어봤는데 맛있죠? 맛있더라고요. 맛있지. 맞아요. 저도 그래본 적이 있어요. 모혜태 씨도? 그 미팅 같은 게 잘 안 됐는데 네. 아예 모르겠다 해가지고 떡볶이랑 치킨이랑 해가지고 뭐 혼자 파티에서 맥주까지 마시고 이제 속상한 마음을 채웠어요. 네. 역시 먹을 걸로 허전한 마음은 풀어야 네. 합니다. 네. 저는 겨울에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네. 오뎅, 추운 겨울에 오뎅탕 먹고 그 오묵 먹고 그리고 떡볶이랑 순대 그래서 집 가는 김에 거기 포차에서 그냥 오목 순대 그리고 떡볶이 다 먹고 또 보상해서 집에 갔어요. 포장까지 해서. 네 드라마 포맹서 다 먹었어요. 아니 너무 하고 싶어요. 프랑스 입맛에도 떡볶이 순대가 맛있어요? 프랑스 입맛에 모르겠지만.